당신이 원한 게 이건가? 내가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걸 알고 어떡하고 있나? 신나서 구경을 하러 온 게 아니냐고! 지금 내 얼굴이 신나 보여요?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얘기할게요. 이제 성실하게 검찰 수사 받아요. 지은 죄가 있으면 죄값도 받고요. 그리고... 그리고 또 뭐? 당신이 미소 아버님 쓰러지게 했다면서요. 당신 만나서 길에서 쓰러진 거 보고도 방치하고 그대로 갔다면서요! 아, 엄마 말이 사실이야? 그리고 당신 미소 아버님 병원에 찾아갔었어요? 거기 가서 또 무슨 나쁜 짓이라도 저지른 거예요? 아빠... 말해요, 얼른! 아니야! 아니야! 난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사무실에서 술 먹었어! 불을 주체하지 못해서! 백재요. 백부장. 말해봐요.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했습니까? 나 아니야! 내가 왜!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! 어젯밤 우리 아버지 병실에 찾아왔던 인간이 당신이라며! 설마 했는데 정말 당신이었어요!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! 당신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보시라고요! 이거 봐, 백 부장!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! 끝까지 발뺌하실 겁니까? 마치 보는구만. 이 사람이 이렇게 사경을 해먹고 있는 건 사경 수사 전원 때문이야! 오빠, 이 사람 여기 왜 있는 거야? 오태산 회장, 당신 정말 안 되겠어.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?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게 저 때문이라뇨. 나오라고! 나와봐! 그래, 사경수. 폐교에서 널 잡아오던 날 윤문도가 날 찾아와서 널 찾아내라고 길길이 날뛰더라고. 아,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? 어? 길길이 날뛰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졌지 뭐야. 윤문도가 이렇게 된 건 다 사경수 너 때문이야. 아니, 그렇게 된 걸 내가 병원까지 모셔갈 이유가 없잖아. 안 그래? 경수 씨, 듣지 마요. 아니에요. 이 사람 말 믿지 말아요. 당장 나와! 나와! 간다!